설랑이는 바람결, 따스한 햇살 아래 저마다 다양한 모습의 텃밭이 모여 도시 공동체의 활력으로 시흥시의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이곳은 시흥시 도시농업 현장입니다. 시흥시 도시농업, 시민과 도시를 웃음짓게 하다. 시흥시 도시농업은 2011년을 시작으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성장해왔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도시농업 교육과 공동체 활동, 도시농업 한마당과 같은 크고 작은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도시농업을 발전시켜왔습니다. 함줄 도시농업공원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도시농업을 배우며 체험하는 치유 공간이자 휴식의 장입니다.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기에 접근성이 좋아 매년 진행되는 도시농업 교육을 통해 해마다 많은 도시농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나비야 날아라 외치면서 날릴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시작하셨다가 또 하시다 보면 흙을 만지거나 식물을 기르면서 힐링을 많이 받으신다고 해요. 배곶 텃밭나라는 배곶 아파트 숲속에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우수한 접근성을 자랑하는 도시농업 공간입니다. 2017년 개장 이후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배곶 텃밭나라는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우리 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농업 공간입니다. 전에는 취미활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텃밭을 운영하면서 작물을 키우고 거기에 대한 결실을 맺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작물들을 갖다가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나눠줄 수 있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연을 접촉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웃을 잘 모르는데 텃밭에 와서 그러니까 이웃을 알게 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좋죠. 그래서 그런 데서 도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월곶 공영도시 농업농장은 국비를 지원받아 도시와 농촌에 어우러진 모습으로 도농 상생 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시민 행복 텃밭과 단체 텃밭이 어우러져 산무 농법을 실천하며 잔디광장 내 플리마켓, 음악회 등 도시농업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공간입니다. 저는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하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 채소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민들도 많이 알고 하니까 좋아요. 삭막하지 않아요. 서로 우리가 상추를 많이 뜯었으면 옆에 아줌마 언니 상추도 주고 그러니까 서로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은 일상 속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한 행복을 찾아 함께 나누는 시도입니다. 생산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거두며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만들어가는 도시농업 공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휴식과 쉼 그리고 공동체의 참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흥시 도시농업 화이팅! 텃밭 공동체 활동과 농작물 나눔으로 이웃과의 끈끈한 정을 도시와 농촌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시흥시 농업기술센터.